딱 봐도 그런 느낌 있잖아. 무슨 느낌? 안 먹어봤어도 이건 분명히 맛있을 것 같은 느낌. 해머묵 두부조림 시작. 먼저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두부 한 모를 노릇노릇하게 앞뒤로 구워줘. 요즘 근본 없는 요리들을 많이 하시네요. 언젠간 내 가게를 오픈할 생각으로 레시피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단다. 구워진 두부는 잠시 빼두고 두부를 구웠던 팬에 양파 반 개를 깔아줘. 그리고 두부와 비슷한 크기로 스팸, 애호박, 어묵을 잘라서 차례대로 깔아주면 돼. 형 가게는 망할 것 같은데요? 왜? 형 요리는 인스타가 감성이 아니라서. 진간장 6숟가락, 고춧가루와 맛술은 3숟가락, 설탕, 멸치액젓, 고추장, 다진 마늘은 한 숟가락씩, 마우추 톡톡 넣고 잘 섞어서 넣어주면 돼. 양념장과 함께 물 2컵도 넣고 뚜껑 덮어서 15분을 끓여줄 거야. 잼미나 인스타 감성에 맞는 요리는 뭐가 있을까? 예로 들면 저런 게 아니라 마라로제 치즈 흑당버블 두부조림 이런 게 인스타 감성이지. 어우야, 뚜껑 열어서 대파, 청양고추, 참기름, 참깨 넣고 5분만 끓여주면 해머묵 두부조림 끝. 흑당.